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.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하시며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.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. 여기 땅이 좀 비어있군.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놔야겠다. 일리아노. 첫 해라 그런가? 무화과가 안 열리네. 내년에 나오겠지. 이아노. 어허, 오래 걸리는 나무인가? 좀 더 기다려보지. 내년엔 달리겠지. 3년 후. 하, 안 되겠구만. 이보시게, 이쪽으로 와보시게. 네, 주인님. 무슨 일이신가요?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3년 전에 여기다가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놨다네. 그런데 아직도 열매가 달리지 않나. 이 일을 어쩌야 한다. 아, 그러네요. 그래도 나무는 괜찮아 보였는데. 아무래도 틀렸나 보네. 아예 잘라버릴까봐. 주인님, 그래도 아깝지 않습니까? 올해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. 제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. 그러면 혹시 내년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. 그럴까? 자네는 포도 농사 짓느라 애쓰는데.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. 여러분 잘 들으세요. 하나님께 돌아오세요.